여기 지금 지 옆으로 좀 올까요? 아, 너무 먼저 쓰는 한참 쭉 앉았어. 지금 우리 지금 몇 명일까요? 10명이요. 몇 명 왔어요? 왜 이렇게 안 왔죠? 어저께가 무슨 날이었지, 친구들? 추석. 맛있는 음식 많이 먹었어요? 네. 네. 추석 잘 지내고,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 오고 또 아직도 할머니, 할아버지 때또 멀리 있는 친구들은 아마 예배를 못 온 것 같아요. 그쵸? 그 친구들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 우리 유튜브 예배는 이따 오후에 영상 보내주시면 예배 드리고요. 엄마, 아빠랑 지금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쵸? 자,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실까? 자, 따라해보자.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지켜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네, 손으로 해보자.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지켜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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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지켜주셨대요.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나? 자, 말씀 따라해볼게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밀어라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잘 보세요. 밤이야. 근데 무슨 소리지? 자는 소리 그래요. 보통 우리 이런 표시는 잠잘 때 저런 표시가 나죠. 코코는 소리도 있어. 들려요? 누가 코코는 아빠인가? 모두가 잠자는 밤이야. 엄마도 아빠도 우리 친구들 다 잠드는 캄캄한 밤이야. 아무도 깨어있지 않아. 더 커요. 시안이 아빠 코끼리에서 더 크네요. 그래요. 모두가 이렇게 잠드는 시간이었어. 그런데 봐봐. 이렇게 모두가 잠든 캄캄한 밤에도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주신 분들이 계셔. 누구시지? 경찰 아저씨고 이분은 여잔데, 그쵸? 경찰은 여자, 남자만 되는 게 아니죠. 여자도 될 수 있어. 경찰관이야. 경찰관은 우리가 다 잠자는 시간에도 깨어서 우리 동네에 혹시 위험한 것들이 없는지 또 나쁜 사람 나타나지 않았는지 길을 계속 동네 돌면서 우리 동네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들이시대요. 누가? 경찰관, 그쵸? 이분들은 잠도 안 자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찰관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래요. 자. 지난주에 무슨 그림이고 말씀인데? 누구시지?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들었죠?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그쵸. 그래요. 옛날 선지자들에게 미리미리 말씀해주신, 약속해주신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제일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경배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보자. 탄탄한 밤.
여러분들은 반짝반짝 별을 연구하는 동방에 있는 박사님들이에요. 무엇을 연구하는? 별을 깜깜한 밤하늘에 별들을 보면서 어떤 별인지 별을 연구하는 그런 동방의 박사님들이야. 그런데 이날 봐봐. 아주 커다란 별. 다른 별보다도 더 커다란 아주 특별한 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박사님들은 저 별 좀 봐봐.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런 별이야. 박사님들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큰 별을 보고, 아기가 태어났어. 그 아기는 유대인의 우리의 왕이야. 우리 함께 그 아기 왕이시 왕에 태어나신 그 왕을 가서 축하하고 경배합시다. 그래요. 우리 선물도 가지고 가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이 동방의 별을 연구하는 박사님들이 먼저 저 별을 보고 커다란 별을 보고 같이 아기 예수님을 그 탄생 태어나신 것을 축하하러 가는 길이었어. 자, 그런데 봐봐. 예수님께 아기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가는 길에는 우리 저 별을 보고 따라가요. 그런데 저 별을 보고 따라가니까 강이 있네. 우리 강도 건너가요. 따그닥 첨벙. 누구를 찾아서 가는 길이 어떤 친구들? 누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그렇지. 아기 예수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저 동방의 박사님들은 별을 따라서 계속 별이 인도하는 대로 계속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다 저기 저 왕궁에서 별이 멈췄네. 저 왕궁에 우리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거기 있나봐. 우리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고는 저 궁궐에 들어갔어. 근데 저 왕궁은 누가 사는 곳이냐면, 따라해볼게. 헤롯 왕이 사는 저 헤롯 왕궁에 별이 멈춰서 동방 박사들이 저곳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헤롯 왕궁에 들어간 박사님들은 저기 사람한테 우리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왕이 어디 계시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곳에 누가 있냐면, 이 사람 누구죠? 이 사람이 바로 이 왕궁에 사는 헤롯 왕이야. 헤롯 왕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헤롯 왕은 자기가 유대의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서기관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왕을 태어난 그곳이 어디냐? 아기 왕이 태어났다는 곳 어디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서기관이 말을 해주었어요. 헤롯 왕이 깜짝 놀란 그림이죠. 이 서기관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이 서기관이 이야기 해줬어요. 성경에 보면 옛날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그곳이 바로 이곳이 아니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왕이세요.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원래 누구에게 가기로 했어요? 이 헤롯 왕한테 인사하러 온 게 아니죠? 그래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기로 한 그런 박사님이라서 이 박사님은 헤롯 왕궁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가야 돼 이제?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죠. 자, 그런데 봐봐. 이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박사님들, 그 아기 태어난 그 왕이 태어난 그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게 되면 나한테도 이야기해 주세요. 저도 그곳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꼭 알려주세요. 그 아기가 있는 곳을 알려주세요. 이야기했어.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의 비밀이에요. 이 헤르반이 진짜로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축하하고 경배하려고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했는 걸까? 그렇지 않았어. 왜냐하면 이 유대 왕이 누구였어 지금? 헤롯 왕이잖아요. 그런데 유대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헤롯 왕은 자기의 왕자리가 뺏길까봐 그 아기 예수님을 해코지 하려고 거짓말한 거였어요. 헤롯 왕이 누구야?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 그 왕이 태어난 그 곳을 알게 되면 와서 나한테 꼭 알려주시오. 그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다시 동방 박사들은 별을 떠나서 쭉 가게 되었어.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베들레헴. 성경이 약속한 곳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 태어났다는 그 말씀에 따라 베들레헴 도착을 했어요. 자,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어요. 볼까요? 짜잔! 오, 아기 예수님 많이 컸네요. 자, 봐봐. 어, 아기 예수님의 엄마 누구지? 마리아.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고, 동방 박사님들은 각각 가지고 온 선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면서 왕으로 태어나신, 우리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절하면서 경배를 드렸어요. 자, 이렇게 축하드리고 박사님들은 다시 집 나왔어요. 이제 그런데 어디로 가야 돼? 여기 나와서 이제 예수님 태어난 곳을 알았으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헤롯 왕한테 알려줘야 돼. 왕이 그랬잖아.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곳을 알게 되면 나한테 와서 나한테 알려주시오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박사님들은 나와서 이곳으로 가야 되죠. 어? 근데 지금 뭐였지? 무슨 표시가 되었지? X 표시가 되었어요. 이 동방의 박사님은 이 헤롯 왕궁이나 헤롯 왕한테 그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어. 알려주지 않고 다시 어디로? 길을 따라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어. 어? 이 동방 박사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봐봐.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을 꿈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그 장소를 알려주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엄마가 잘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헤롯 왕한테 그것을 알려주면 누가 위험해질까? 누가 위험해질까요? 아기 예수님 위험해지잖아요. 그쵸? 헤롯이 나쁜 마음으로 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것을 따라 장소 알려주지 않고 자기 나라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 자, 그런데 야, 이 사람 누굴까요? 누굴까? 요 그렇지, 요셉. 와, 지원이 잘한다. 요셉. 요셉의 꿈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셉 아기 예수가 아기와 그 마리아 위험하니까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애굽 이집트 애굽으로 피하도록 해라 알려주셨어. 아기 예수는 위험하대.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이 나타나셔서 지금 있는 이곳을 떠나서 베들레헴 이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라 말씀해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굽으로 가게 되었어. 근데 잘 봐봐. 동방 박사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잖아. 그래서 이 헤롯 왕이 화가 났어요. 어? 이 동방 박사들이 나한테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가버렸네. 아기 예수가 그 왕으로 태어났다는 그 아기가 태어난 건 어디인지 나한테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가버렸네. 헤롯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주 나쁜
명령을 내렸어. 무슨 명령이냐면 그곳에 태어난 두 살 아래의 아가들은 다 죽여라! 운명이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이래요. 이 헤라왕은 지금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아기를 포함해서 응애응애 태어난 모든 아기들 한 0세, 1세, 2세, 2살 아래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여라! 그런 무서운 명령을 내렸어. 그런데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또 말씀해 주셨어. 요셉의 꿈에 또 말씀해 주신 거야. 요셉 그 아기를 죽이려던 사람들이 죽었다. 그게 누가? 헤롯 왕.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이 죽었대요.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기 예수를 죽이려던 사람이 죽었으니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크고 힘센 능력으로 위험에 빠졌던 누구를 구해 주셨어요? 누구를 구해 주셨어? 그렇지, 예수님. 하마터면 헤롯의 손에 죽을 뻔한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지켜주셨던 거예요. 자, 봐봐. 하나님은 이렇게 누구를 위험에 빠질 뻔했던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어요. 그쵸? 봐봐. 아기 예수님. 나오세요. 봐봐.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아기 예수님을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누구를 지켜주실까요? 누구를 지켜주실까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지켜가도록 해주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종종 이따금씩 힘들고 속상하고 너무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 그럴 때 울 때가 있어. 그쵸? 언제가 있어? 우리 친구들 혼자 잠수할게. 나 무서운데 엄마가 이제 혼자 잘해요. 그럴 때 막 이렇게 울 때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혼자 잠수 엄마 같이 자세요? 그래 이렇게 혼자 잘 때 무서울 때 어떻게 따라해보자.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더 크게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또 언제가 있을까? 우리가 어려울 때가 예방주사를 맞을 때가 너무 아파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렇게 크게 큰 소리를 우리가 외치면 하나님이 어떻게 많이 아프지 않고 조금만 따끔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또 언제가 두려울 때가 무서울 때가 또 있대. 마트에서 잠갈 때 백화점 가고 엄마랑 어디 외치고 있을 때 손을 끄덕 놓고는 내가 막 돌아다닐 때 엄마를 어떻게 잃어버린 적도 있어요. 그쵸?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를 찬찬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엄마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그 헤롯의 손에서 구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구해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친구들 믿나요? 네. 믿나요 효정아? 네. 네. 그래요. 짜잔.
크게 한 번 해보자.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래요. 우리가 매일매일매일 지낼 동안 우리는 이렇게 어른이 될 때까지 아주 어렵고 무섭고 힘들고 그런 일들이 진짜 진짜 많아요. 우리 전도사님도 선생님들도 엄마 아빠도 이렇게 큰 어른이지만 너무 마음이 힘들 때는 많아. 무서울 때는 많아. 그럴 때 어떻게 해?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아기 예수님을 위험에서 구해주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용기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자, 지금 하나 소개해줄 게 있어. 우리 오늘 국가가 없기 때문에 어? 이게 뭐지? 뭐지? 여기 보면 그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 조금 아까 보여주신 그림도 있어. 여기 뭐지? 예방사 맞는 그림도 있고 또 나 혼자 코 잘 때 무서울 때도 있고 여기는 어? 우리 엄마 어디 갔지? 엄마를 찾는 그림도 있어.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밑에 그림이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주세요 밑에 바닥에 글씨도 있고 그림이 있어. 이것을 선생님들이 지난주에 다 만들었어요. 지금 선물 주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주실 거고 이거는 집에 책상에 갖다 놓고 할 건데 근데 오늘은 문구가 없어서 스티커를 붙일 시간이 없죠. 그래서 우리 예배 끝나면 바로 떡 만들기 전에 바로 여기 앉아서 이것만 붙일 거예요. 근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붙이면 어떻게? 글씨 그림이 안 보이죠? 그치 친구들? 그래서 오늘 이거 만들어 가면서 집에 가서 전도사님 보여주신 말씀 잘 한번 생각해보고 활동하세요. 알겠죠? 네. 자, 구원 완성 말씀이야.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식을 떡 많이 먹었죠? 오늘 떡부터 만들 거죠? 그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래, 그쵸? 무엇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그랬어. 따라해보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아멘. 같이 기도해요. 능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친구들 얼른 오세요. 앉아서 기도할게요. 따라서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을 믿고 무섭고 두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릴게요.